안녕하십니까. 저는 윌리엄 웰비스에 있는 지성입니다. 부동산을 하고 있고, 활약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죠. 커네티컷 전역을 다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손님이랑 이제, 요즘에는 특히 바이어가 많죠. 바이어가 많다는 거는 셀러의 마켓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뭐 집이 몇개 팔리고 뭐 이거 팔았다 자랑도 좀 하긴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이 진짜 아직도 너무너무 힘든 마켓이라는 걸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주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주식시장도 아주 말이 아니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손님이 있어요. 참 괜찮으신 부부고 너무 좋으신 부부인데 너무 힘들어도 오늘은 그래도 서로 많이 웃었어요. 그 콘도미니엄 안에서 뭐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간 어제 나와가지고 오늘 봤거든요. 콘도를 하나 봤는데 집이 괜찮더라고요. 집이 이게 콘도 뭐 어떤 이렇게 딱 아파트 같은 느낌이 아니라 꼭 집에 있는 어떤 그런 따뜻한 느낌이 있는 콘도였고 마음에 드셨었어요. 조금 안에는 고칠 게 조금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본게 2시였거든요. 그 2시 반에 나와가지고 제가 리스팅 에이전트 하는 거는 셀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이어를 이제 대표하는 거죠. 셀러 에이전트 인사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셀러 에이전트도 자기도 바쁘다 그러더라고. 운전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물어봤어요. 어퍼가 혹시 들어왔느냐? 들어왔대요. 그래서 몇 개냐고 물어봤죠. 그 당시에 7개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이 에이전트가 하는 말이 자기가 열지도 못했대요. 자기도 바쁜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시까지, 오늘 5시까지 하이스트 앤 베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바이어가 이렇게 어퍼를 넣을 때뭐 얼마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부를 많이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건부를 잘 고려해가지고 5시까지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시 반쯤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무실로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이폰으로 할 수는 있지만 컴퓨터로 하는 게더 좋거든요. 그래서 5시 훨씬 이전에 어퍼를 넣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어퍼를 어떤 조건으로 넣고 그런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리지 아무래도. 그런데 뭐라 그럴까 참 힘든 마켓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7개 어퍼가 들어왔고 우리가 8번째고 또 들어왔겠죠 그동안에.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은 어퍼예요. 황금 어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건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서 넣는데 참 어떻게 얘기할까. 저도 고생하고 다 고생하지만 우리 바이어님들 너무 고생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좀 시장이 좀 정상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이렇게 안정적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언제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다 뭐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 휘발유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정말 며칠마다 제가 이걸 맨날 그 가스를 넣는데 정말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다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고 제가 뭐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는데 오늘은 좀 지쳐가지고 한국말로만 비디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